기계 뻗고 뻗은 힘을 이용해서 로우로 가져가는 거야. 굿. 굿. 좋아. 원, 투, 슛. 오케이. 와서 리버스 빼고 여기서 바이잽, 니잽 들어갈게 바로. 그렇지, 굿. 오케이. 두 번째 거는 똑같이 하이를 넘겨. 그렇지? 바디잽을 하다가, 바디잽에서 니잽, 슈테이크 섞으면서 상황을 보는 거야. 타이밍 끊을 상황을. 이 동작 하나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첫 번째 바디잽에 들어갈게. 잡아서 넘겼지? 넘겨서 한번 숨 고르고 상황을 보고 공 고정이야 무조건. 바디잽 한번 길게 뻗어, 길게. 붙어있어, 길게. 스타트, 길게 뻗을 때 공이 이만큼이나 나오면 안 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스타트야. 길게 뻗고 뻗은 힘을 이용해서 로우로 가져가는 거야. 타이밍 끊는 거야. 원에 발을 심는 거야. 바닥에 심고 원, 투. 검 휘둘리듯이. 그렇지. 여기 상대방 팔이 막 이만큼 있어. 그거 다 휘두르고 나가듯이. 딛고 심어서 심자마자 원이 아니고 뭐지? 원, 투. 들어가는 거야, 바로. 나이스, 오케이. 그거보다 타이밍 살짝 더 엇박자가 돼야 돼. 지금 너무 정직하게 원, 투였어. 바로 발이 닿자마자 원, 투. 네, 이렇게 붙었다. 그렇지. 발 지금 두 번 됐지? 수비 입장에서도 발 닿았을 때 움찔하겠지. 움찔했을 때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야. 하다가, 이거 하다가.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그 타이밍은 네가 끊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바디잽, 그리고 니잽, 그리고 슈테이크. 슈테이크는 내가 이 상태에서 슛을 쏘기 힘들어도 시선만 위로 봐도 움찔한단 말이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슈테이크 할 때 이 발이 와서 이렇게는 하지 마. 이 상태에서 그냥 까딱만 하면 돼. 그럼 넘기고, 하이로 넘기고, 바디잽, 니잽, 슈테이크. 슈테이크 할 때 발 돌아오지 마. 니잽 하고 바로 뒤로 뻗어. 이렇게 돌아오지 말고 바로 다음 거 나갈 준비로 뒤로 뻗어. 뒤로 뻗고 한번 까딱하고 다시 대고 들어가는 거야. 굿. 굿. 좋아. 원, 투, 슛. 오케이. 굿. 이거를 조금만 더 연결 동작으로 해보자. 진짜 시합이라고 상상해봐. 앞에 수비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바로 둘, 원, 투, 슛. 급했어. 보였어. 맨 끝에 발이 닿을 때 이미 이 몸이 갔어. 바디잽 했잖아. 바디잽. 아. 잽. 바로 가야지. 연결해서. 바로 가고, 슛. 둘, 이래 쓰시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슛. 대고. 그렇지. 굿. 그 대고 가는 거 침착해야 돼. 오케이. 자, 다음 똑같은데 왼쪽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농구를 하다 보면은 잡아봐. 이런 경우 있을 거야. 이렇게 잡았어.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을 때가 있어. 그치? 이렇게 완전 열어줄 때가 있어. 이럴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벽 있다고 해도. 이건 분명히 함정이거나 어떤 작전이거나 다운 디펜스도 그렇고 들어가면은 어떤 상황이 네가 원하는 상황이 나오기 힘들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열어뒀다. 아니, 타이밍을 끊어 들어가야 돼. 얘가 반응할 수 없게. 얘가 아무리 함정이고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이만큼 제껴 들어가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게 제낀 거야. 1대1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 타이밍 끊어 들어가는 건데 백스텝 밟으면 돼. 똑같이 여기는 정해주지 않을게. 네가 알아서 해. 뭐 잽 그냥 잽 있다가 바로 들어가도 되고
잽도 있고 니 잽도 있고 슈테이크도 있고 들어가는 순간에만 백스텝 밟을 거야. 대부분 선수들이 들어갈 때 사이드스텝 밟고 들어가거든. 예를 들어서 슈테이크하고 이쪽 들어갈 때 이쪽을 딛고 들어간단 말이야. 백스텝을 밟고 들어가는 게 훨씬 순발력 있게 들어갈 수 있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잡아볼게. 완전 밀렸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됐어. 네. 이것도 많이 나와. 네. 아까 그 트리플을 어떻게 만들래? 위로 돌려서 해봐.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리버스. 하고, 리버스 하면 공은 이미 갖다 놓은 거야. 그렇지? 발만 빼면 돼. 공 안 넘어오고. 발만 빼면 돼. 그렇지, 이 동작을 빨리 만들어야 돼. 또 축발 쪽이잖아. 아니 얘가 붙어있어. 리버스도 지금 못 가는 상황에 애매하게 서있어. 네. 하면 위로 넘기면서 프론트로 밀어내는 거 있지? 네. 한번 밀어내봐. 그치? 이 동작에서 많이 나오잖아. 발만 빼. 밀어넣어봐. 이면. 넣었지? 네. 발만 빼. 그치, 됐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계속. 네. 일단은 밀렸다 생각하고 원투하고 리버스로 한번 보고 발만 뺄게. 네. 바디잽하고 바로 백스텝 할게. 자. 맞지? 들어갈게, 바로. 슈테이크가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야. 다만 공이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고 잽패치 무조건 여기서 떨어져야지. 여기서 있으면은 백스텝 밟을 때 가져오면서 이게 돼야 돼. 이게 옆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지, 발만 빼고 잽, 바디잽. 그렇지, 굿. 바디잽이 좀 약하긴 한데 연습 계속 하다 보면 힘이 실려. 그렇지, 와서 리버스 빼고 여기서 바디잽, 니잽 들어갈게, 바로. 오케이, 잘했고 바디잽. 그렇지? 오케이. 힘을 좀 더 실어야 돼, 봐봐. 공은 놔두더라도 이게 너는 이게 된단 말이야. 되게 아니고 중심이 넘어와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중심을 생각해. 쭉, 그렇지? 원, 투, 쭉, 그렇지. 굿. 이번엔 바디잽하고 니잽 빼고 바디잽하고 바로 슛할 때 살짝 가져오고 가져오면서 바로 백스텝 들어가야 돼. 가져올 때는 링을 봐줘야지. 펌프 웨이크는 안 들어가더라도 링은 꼭 봐야 돼. 바디잽에서 들어가는 거야. 링 안 봤는데? 봤죠? 안 봤어. 이 농구에서 시선이 되게 중요해. 크로스오버도 그냥 여기서 크로스오버 하는 거보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도가. 시선하고 방향이 진짜 중요해. 눈 크게 뜨고 시합이라 생각해봐. 둘, 슛. 오케이. 그치, 굿. 오케이. 마시고